제가 이렇게 이제 선물을 좀 이게 좀뭐 사람 따라 느낌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저는 목사치고는 내가 많이 하는 편 같아. 예, 제가 왜 그러냐면 누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줘서 그래요. 경찰서장님하고 세무서장님하고 목사님하고 세 분이 식사를 했다네. 근데 하나도 돈을 안 내서 주인이 냈대요. 원영,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래. 경찰서장님이 누구 밥 사주겠어요? 원영, 그죠? 밥 얻어먹을 시간도 없는데, 그죠? 세무서장님이 누구 밥 사주겠어요? 얻어먹을 시간도 없는데. 목사님도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왜 거기다가 목사님을 넣었을까? 아이, 나 그것이 속상해가지고, 에이, 나는 어쨌든 내가 가능한 한 사주는 목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비교적, 뭐 그래도 얻어먹는 게 많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내가 많이 살려고 내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해요. 내가 왜 주는 목사 이렇게 그렇게 사주다 보니까 어떤 분이 꼭 나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어디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갖고 이제 만나서 내가 밥값을 다 냈어요. 뭐안 하려고 안 얻어먹으려고 밥값을 다 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주인이 그 사람이더만. 그러니까 내가 뭣도 모르고 낸 거요? 주인, 그 사람이 주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버렸어, 내가. 예. 아니, 그거 하나는 이제 훌륭한 거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선물을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비싼 것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네, 그래. 이게 좀 비싼 것을 줘도 별로 시큰둥해. 근데 내가 뭐를 주고 굉장히 그 좋은 호전 반응을 얻었냐면은 여수 돌산 갓김치라고 있어요. 애농 갓김치. 무슨 갓김치? 애농 갓김치인데, 요거를 선물을 줘봤더니요, 막 편지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편지가 오고. 왜 그러나 봤더니요, 부인이 그런 것 같아요. 아우, 여보, 고맙다고 편지 좀 해. 고맙다고 편지 좀 해. 그런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해볼 때. 아하, 그래서 선물은 비싼 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줘야 된다? 꼭 필요한 것을 줘야 된다. 필요한 것을. 꼭. 근데 우리는 자꾸 먼 쪽으로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비싼 쪽으로. 비싼 쪽으로. 그런데, 뭐, 선물을 해주는 거야. 얼마나 고맙냐마는 제가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진짜 저에게는 선물을 안 해도 되는 걸 해주는 분이 있는데, 와이셔츠 사주는 사람이야. 넥타이 사주. 와이셔츠 넥타이는요, 부엌에 가면 다 주워. 네. 그래가지고 막 그게 수백 개 있어가지고 한 번씩 입고는 어떻게 해요? 이 해놨으니까 또 입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제가 말씀 아카데미 오시는 목사님들 전부 다 나눠드렸어. 넥타이 저 와이셔츠. 그랬더니 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그냥 새 것은 어디든지 살수 있는데 장 목사님이 한번 입었던 거고 한번 찼던 거라고 엄청 좋아해. 아, 근데 참 어떤 목사님은요 자꾸 내 넥타이를 욕심을 내. 자꾸 눈을 쳐다보는 눈빛이 좀 이게 막 맛이 갔어. 그래서 내가 그걸 읽었지. 그래서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거의 좋대. 목사님 마음에 든대. 그래서 내가 줬어. 그랬더니 세상에 이 목사님 하는 말이 그놈을 차고 안수를 하니까 기적이 팍팍 일어나더라. 내가 거기서 아 이래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다 하고 또 성경적 근거잖아.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얹어도 뭐가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할렐루야. 오, 어쨌든 성경적 근거가 좀 있잖아. 그래서 아 선물은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데 가능한 한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데 꼭 물론 좋은 것이 좋겠지만은 꼭 그런 것도 아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왜그 애농 여수 돌산 갓김치를 선물하고 좋아하나 봤더니요 여자들은요 신기한 게 아무리 걱정해봐야 별로 반찬 나올 것도 없으면서도 걱정만 하더만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서도 지금 내일 아침에 뭐 해먹냐 그것도 걱정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앉아가지고도 근데 걱정한다고 해서 반찬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냥 뭐만 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맛있는 김치만 하나 있어도 걱정이 절반이 없어져. 왜? 이제 하나는 됐으니까 나머지 몇 개만 붙여놓으면 되거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선물은 옳은 자의 길로 인도한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목사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묘한 걸 내가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교적 선물을 잘 안 해. 네. 반찬은 엄청 추가 김치 좀 더 갖다 줘. 김치 더 갖다. 뭐 깍두기 좀 더 갖다. 계속 그래 놓고는 팁도 안 주고 나간대. 그러면 안 돼. 아예 내가 외식을 안 하려면 몰라도 하면요 많지는 않더라도 조금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분수같이 많이 주는 것도 요것도 먹어주고 너무 조금 줘도 인쇄가 되는 거 적당. 그 적당한 팁도 그게 수준이야. 그러면 적당한 팁이 어느 거냐 이거예요. 보통 10분의 1에서 5% 정도. 그러니까 음식값이 한 10만 원 나오면 만 원 주면 좋은데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한 5천 원 정도 이렇게 줄 때 그것도 기분 좋게 주세요. 눈을 깜짝깜짝 하면서 많이 못 드려서 미안해요. 가실 때 택시라도 타고 가세요. 그러면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그러지 그게 조금 줘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응, 무슨 말씀을요. 근데 왜 그게 필요하냐.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식당에 딱 들어오면 표가 탁 나요. 벌써 기도를 하잖아. 응? 그러니까 서빙하면서 반찬을 넣으면서 기도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들었는데 분명히 교회 다니는 걸 아는데 술도 안 먹어. 그렇지. 식사 기도 해놓고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술을 안 먹어. 그러니까 매출이 적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오면 매출이. 근데 또 반찬은 어지간히 추가 해야 돼. 뭐 더 가져올래.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에서는 술을 먹는 사람이 매출도 많이 오르고 술 먹는 사람은 팁도 잘 주고 그런데 술도 안 먹으니 팁도 안 주고 또 거기다가 자꾸 반찬만 추가하니 귀찮고 그러니 우리는 의식을 전혀 못하고 살지만 식당 서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해본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 믿으면 같이 이해를 하겠지만 안 믿으면 이해가 됐죠? 네. 아 그러니까 그런 풍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바꿔가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도 좀 뭐를 주자? 팁을. 주자. 그거는 뇌물이 아니고 그냥 작은 인사요. 작은 인사. 아예 그거는 그 선진국에서는 아예 그게 문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예, 우리도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는 안 주더라도 기분 좋게 상대편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 예. 그것이 그 식당에 서빙하는 아가씨 전도는 가장 좋은 비결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선물은 좋은 길로 인도한다. 자, 잠언 19장 6절입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사람 사귀는 법은 뭐 하는 거예요? 선물하는 거야. 사람 사귀는 것은 선물하는 거다. 시작. 선물 주면요 금방 사귀어요. 그러면 사람 떨어뜨리는 법은 뭐겠어? 계속 선물만 받고 하나도 안 하면 다 떨어지겠죠. 아, 사람 사귀는 법은 선물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귀고 싶으면 미리 뭐를 보내줘요? 선물을. 그때 조심할 거. 너무 많이 보내서 뇌물같이 하지 마라. 그러죠. 물론 그렇게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벌써 너무 많은 뇌물은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청탁이 있지. 이해가 됐죠? 네. 네. 그러니까 뇌물을 주지 말고 뭐를 줘라? 선물을 줘라. 선물을 줘라. 그러면 뭐가 생긴다? 친구가 생긴다. 근데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정말 중요한 노하우 하나는 결국 인간은 두 가지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갓 네트워킹, 인간과의 휴먼 네트워킹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뭔 네트워킹? 갓 네트워킹. 인간과의 휴먼 네트워킹. 그게 십자가더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이. 이게 십자가야.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년을 하고 이렇게 이제 취직을 하려고 보면 갈 데가 없어요. 퇴직한 사람이 갈 곳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라도 들어가려고 하면 그것도 그냥은 안 돼. 누군가 전화해줘야 돼. 그 전화해준다는 게 그 사람이 결국 뭐가 잘 돼 있었다 그 말이요. 인간관계가 이 휴먼 네트워킹이 잘 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진짜 아니요. 인생은 두 가지 네트워킹인데 하나님과의 갓 네트워킹, 사람과의 휴먼 네트워킹 아주. 근데 이 휴먼 네트워킹을 아주 좋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선물. 그것만 하나 배워도 여러분 인생 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세상에 내 것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 아까운 거 알지? 그렇지만 자꾸 선물함으로 그 사람의 뭔 감이 생겨. 호감이 생겼단 말이야. 호감이. 근데 사람은 절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았어. 예. 모르지. 이제 굴 속에 가서 혼자 뭐 굴 파고 땅 속에 살면 그것도 누군가는 도와줘야 돼. 거기 그 굴 속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꼭 이제 뭐 하는 습관을 들이자. 선물하는 습관을 들여서 오늘 여러분이 남에게 많은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예, 예, 예. 그래서 이 휴먼 네트워킹을 잘 맺어가는 사람들의 건전한 휴먼 네트워킹을 해가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장사모. 어, 그걸 장사모라고 한다 그 말이야. 아니요, 제가 이런 지금 한국의 아주 잘못된 문화를 다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 그 잘못된 문화 지금 우리가 바꿀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내가 얘기잖아요. 교회에 미국은요, 교회 앞 마당에 장로님 묘지가 있다니까. 세상에. 교회 앞 마당에. 왜? 그 장로님이 그 교회를 지을 때 너무 훌륭한 일을 했어. 그러니까 교회가 그분을 기리자 해가지고 마당에다 뭐를 해놔? 묘지를. 갖고 써놨어, 거기다. 이 장로님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그걸 아무 꺼리낌 없이 그들은 받아들여. 예,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아주 교회 질 때 장로님이 애썼다고 묘지를 마당에다 해놨다 해보세요. 비 오는 날은 새벽 예배 안 나온다니까. 그리고 좀 있으면 소문나기 시작해요. 집이 들었어? 들었어? 무슨 소리? 울음소리? 무슨 소리요? 봤어? 나 하얀 옷 입고 나타나는 거 봤어? 이 소문이 흉흉해. 자, 그러면 똑같은 시신인데 왜 미국 사람들은 잔디에다가도 묻고 시내 한복판에 공동묘지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문화가 다르지. 이 컬처, 문화. 크리스찬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수호천사가 된다는 문화야. 근데 그 말이 맞아. 그래서 먼저 간 믿음의 선열들이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 보좌에서 보좌 우편, 좌편, 앞편, 뒤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준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시신이 두려워지지 않기를 바라요. 예,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화장 시킨다니까. 화장이 태우는 화장 말고 시신을 예쁘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임종할 때도 다 보고 그래. 근데 우리는요 그게 그 종교에서 나오는 문화예요. 그런 걸 다 아름다운 문화로 우리가 바꿔가야 돼. 뭔 말이 이해가 됐죠? 예, 예. 어쨌든 선물은 뭐가 많아지게 한다? 친구가 많아지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조금 그래도 이렇게 주고 그때 한 가지 꼭 부탁드립니다. 내가 지금 오늘 여기 온 여러분에게 만 원씩 용돈을 드렸다. 그러면 만 원 받는 여러분은 솔직히 별거 아니요. 그죠? 아이고 뭐 돈만 원 준다냐? 그지만 주는 나는 수백만 원이요. 그죠? 받는 나는 만 원이지만 주는 나는 이게 수백만 원이야. 왜? 인원이 많으니까. 아하. 주는 자의 느낌과 받는 자의 느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건 별거 아니지만 주는 건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주는 것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예. 예를 들어 선물을 줬는데 좀 별거 아니야. 뭐 이런 걸 선물하고 있어. 그러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그것도 주는 사람은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수건 하나씩 그냥 2, 3천원짜리 수건 하나씩 받아가는 사람은 별거 아니요. 그러나 그 수건 만드는 사람은 수백만 원 들어. 해봐야 알아, 해봐야. 그러니까 수건 하나를, 뭔 수건 하나 준다, 익혀지 말고, 아우, 참, 이거 어떻게 수건을 다 주네. 이렇게 받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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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주는 사람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의 그룹을 뭐라고 그런다고? 장사. 그걸 장사무라고 그런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달력 교회에서 달력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 거 별거 아니잖아. 달력 하나 갖다 걸어놓는 거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 달력을 갖다 걸어놓는 건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달력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엄청 그 부담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력 하나를 받아가도 어떻게?
감사합니다. 참, 나 미국 사람들은요, 참 그런 게 나는 문화가 아주 참 좋아. 예, 뭐냐면, 조금 많은 선물을 줘도요, 막 굉장히 기뻐해. 꼭 영어로 한, it is just what I need. 이것은 꼭 내가 원했던 거다. 예. It was just what I need. 이것은 꼭 내가 갖기를 원했던 거다. 아, 꼭 그 사람들은 이거 꼭 필요했던 건데 그 말이지. 우리 말로 이거 꼭 내가 필요했던 건데 이렇게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왜 상대편을 어떻게 해서 배려해서. 근데 우리는요 선물 주면 뭐다 이런 건 사왔냐? 아유 진짜 매너는 그러니 딱 선물 줘놓고 목사님 설교 은혜 받고 선물 줘놓고 내가 절에서 선물 안 해줘 내가. 그러니까 여자들 잘 들으세요. 남편이 뭘 사다 주면요 그냥 그것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유 세상에 어떻게 이게 당신은 배려하는 마음이 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해주라 그 말이야. 그리야 짓이 나서 계속 사다 준다. 저 감격하는 거 봐봐. 저 감격하는 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아이고 전이는 돈도 많다 돈도 많다 며칠 도 없는 거 다들 그렇게 하지 마. 예, 여러분은 꼭 항상 상대편 배려해서 아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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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도 사람에게 선물을 주더라 그 말이야. 사람만 사람에게 선물을 주나 했더니 하나님도 사람에게 뭘 주신다 선물을.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도 사람이 전도서 3장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그만 가만 있어봐. 뭐하고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 이게 알고 보니까 다 뭐요? 선물이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저녁 드셨죠? 그게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막 내가 일해서 돈 벌어서 먹은 걸 알았죠? 그게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이거야. 마시는 것도 뭐다? 선물이다. 수고하는 낙도 뭐다? 아 이게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뭐구나? 못 깨달으면 모르지만 깨달으면 저 말이 맞아. 에이, 내가 아는 우리 집사님이요. 자기는 장사를 참 잘했어요. 자기는 수완이 좋아서 장사를 잘하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으셔서 잘 먹고 마시고 수고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들이 절 보면 다 이구동성으로 말, 아고 장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 근데 솔직히 힘 안 들어. 네. 진짜 내가 힘들거든요. 근데 힘이 안 들어. 왜 그러냐면 재밌어. 재밌어. 여러분 지금 그걸 못 느끼겠습니까? 네, 그죠? 내가 지금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막 하고 싶어서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무슨 말재주가 좋아서 내가 무슨 지식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뭐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를 받고 있어? 박지성 선수는 뭘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어? 축구 볼 차는 걸로. 볼 차는 걸로. 박세리 선수는 뭘로? 골프로. 그렇지. 박찬호 선수는 야구로. 여러분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 아, 다 뭔가 이렇게 큰 일을 하는 사람들마다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선물이 하나 있다면 그냥 먹고 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아 내가 하나님의 뭘 받아야 되겠구나. 선물을. 여자는 살림으로 남자는 출근으로 에? 애들은 공부로. 야 너는 공부의 선물을 받아야 돼. 공부의 선물을. 뭔 선물? 그렇지. 재물과 부요가 하나님의 뭐다? 이 선물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 재물과 부요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시작. 가만있어 봐.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뭘 하라고 그랬죠? 선물하라고 그랬죠. 그 인간관계가 선물을 통해 된다고 그랬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원리적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자꾸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선물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조심스럽네. 오해할까 봐. 아이고 저런 식으로 유도하면 언영 돈을 안 낼 수가 없구만. 그런 의도가
아닌데, 에?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순수하게 얘기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살아서 재미를 봐서 그런데,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 그냥 많든 적든 내 형편에 따라서 자꾸 감사하면, 내가 하나님께 지금 뭐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또 뭐를 줄까? 재물과 부요를 크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으로도요, 인간적으로도 이분이 나한테 어제는 황남빵을 사주고 오늘은 뭔 보리빵을 사줬어. 그래서 지금 내 숙소에 있어. 그걸 내가 지금 먹는데, 내가 참 먹으면서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야 그것이. 예. 그래도 참 고맙다. 그 배려하는 마음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 놔두겠어? 그냥 뭐든지 다 들어줘버려. 내가. 사람도 먹으면 신세를 갚고 싶거늘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십일조 생활하는데 딱 콕 달고 받아먹고 입 딱 씻고 말겠어요? 맞아요, 들려요. 나는 그래서 내가 목회자 세미나 때에도 목사님한테들도 꼭 얘기해. 목사도 잘 살려면 헌금 많이 해라. 목사도 목사라고 꼭, 아이 목사는 하나님이 좋으니까 다 잘 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어떤 목사가 잘 사냐? 하나님께 자꾸 헌금 많이 하는 목사가 잘 살아. 그러면 그분이 또 아멘 이렇게 안 하고 또 이런 목사, 지야 사례비 많이 받으니까 그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나는 사례비 조금 받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이지, 축복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야. 축복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니까 축복을 받은 거지. 하니까 축복을 받은 것이 축복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다. 시작. 여러분 머리가 지금 어제보다 엄청 좋아진 건 알고 계세요? 지금 막 지혜가 열리고 있어. 할렐루야. 다시 학교를 들어가면 여러분 장학생 할 것 같아 이제. 왜? 머리가 열려가지고. 물론 대학교 이런 데 말고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 가면, 아 축복이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 속에요 다 답이 있어.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더라고. 작은 부자는 땅에 있고 큰 부자는 하늘에 있다. 시작. 그러니까 작은 부자는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돼. 그러나 큰 부자는 일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도와줘야 돼? 작은 목회는 노력에 있고 큰 목회는 은혜다. 네, 그냥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큰 목회 하시는 분들 보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 이뤘어요? 물어보세요. 아 열심히 했죠. 아 그렇게 말하면 그건 벌써 잘못된 거야. 주의 은혜죠. 그게 정답이야. 주의 은혜죠.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막 부유함의 선물이 막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를 선물로 주셨다 아까? 부유를.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아까 뭘로 주셨다? 음식도 마실 것도 다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 많은데 그 가운데 최고의 선물 1등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 이제 그것이 사람 따라 다른데 내가 오늘 이제 그거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게요. 이거는요 진짜로 노벨상 탈 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몰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째가 여자입니다. 뭐라고요? 여자예요. 여자. 아이고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웬수요? 네가 몰라서 그래요. 잘 보세요. 경주에 딱 사람이 한 명만 있다. 어떻겠어요? 에? 경주 시내를 아무리 다녀봐도 없어 사람이. 누구밖에? 나 하나밖에. 그럼 어떻겠어요? 에? 그렇죠. 외롭겠죠. 대한민국에 딱 한 명 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하죠. 지구에 딱 한 명 있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 시작은 그렇게 했다니까 딱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할 때는 쌍방 생각을 하세요. 시작.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 자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누구의 입장을 생각하듯, 주는 자의 입장을 생각하듯
오늘에 나만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만든 아담을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는 여러 사람 속에서 살아서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알지만 외로움은 아담은 원래 혼자 살아서 이런 복잡한 걸 모르니까 외로움을 모르지. 뭐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럿이 살다 혼자 사니까 외롭지. 원래 혼자 사는 사람은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지 그냥. 이해가 됐죠 이제? 그냥 혼자 사는가 보다. 그냥 이 지구에는 나 혼자 사는가 보다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외롭거나 뭐나 몰랐어. 근데 아담이 외로우니 여자를 달라고 해서 여자가 생긴 게 아니고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를 보니까? 아담을 보니까 아 이거 보기가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만들어준 게 누구요? 여자.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첫째, 아담이 안 좋다고 한 게 아니고 누가 안 좋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담을 혼자 놓고 보기 좋다고 안다고 했을까? 왜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까? 가만히 연구하다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속성이 보여.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일 적합한 단어가 하나님은? 그렇지. 하나님은 뭐다?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사랑은 사랑에 뭐가 필요해? 대상이. 그렇지. 내가 사랑인데 이 사랑을 어디다가 줄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 거야. 사람을.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보니까 아담은 뭐 할 데가 없어 이제? 사랑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좋지 않다 이 말이요. 아하,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못 견딥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지 그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그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생각이 아니고 누구 생각이었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자를 줬단 말이에요. 여자를 줬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한 명에서 몇 명이 된 거예요? 두 명이 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아담, 잘 봐봐요. 그러면 아담하고 이건 여자는 누구요? 하와야. 그러면 아담하고 하와는 프로테지를 따르면 이게 50%죠.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50에서 100%가 됐단 말이에요. 1:1이죠. 그죠? 비중이. 근데 1:1이 아닙니다. 이 하나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이 둘은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무인도 섬이 3개가 있는데 한 섬에다 남자를 100만 명을 넣어놨어. 한 섬에다 여자를 100만 명 넣어놨어. 한 섬에다 남자나 여자는 2명만 넣어놨어. 500년 있다 가보면 어떻게 됐을까? 100만 명이 다 어떻게 돼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그래갖고 해골만 돌아다녀. 여자 100만 명이 있는데도 다 죽었어. 해골만 돌아다녀. 남자나 여자는 2명 넣어놓은 데는 얼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500만 명 됐대. 이게 하나님의 시너지 원리, 시너지 축복인데 시너지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모든 매사가 그렇습니다. 사과를 하나 먹으면 칼로리가 100이 나온다고 해봐. 두 개 먹으면 200이죠. 배 하나 먹으면 칼로리가 100이 나온다. 두 개 먹으면 200이죠. 그러면 사과 하나 먹으면 몇? 100. 두 개 먹으면 200. 배 하나 먹으면 100. 두 개 먹으면 200. 그러면 사과 하나, 배 하나 먹으면 200.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과 하나는 100, 둘은 200. 배 하나는 100, 둘은 200. 근데 사과 하나, 배 하나 그러면 200 플러스 알파가 나와. 그걸 시너지라고 그래. 이거는 사과에도 없고 배에도 없는 그 시너지. 이 플러스 알파는 100과 100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 가치로 치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아담 플러스 아담 플러스 아담 이렇게 100만 명을 만들어놔도 이건 소용없어요. 왜냐? 동성 연애하다 죽을 거니까. 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나는 내 말이 꼭 옳다고는 나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깨달은 말을 얘기하는 것뿐이요. 그러나 나는 내 말이 꼭 틀리다고도 생각을 안 해. 예,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인지 나쁜 카메라인지 알아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딱 찍어가지고 무지하게 확대를 해도 그 얼굴이 흐트러지지 않고 선명하면 좋은 카메라입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카메라는 적을 때는 괜찮아요. 확대하면 히브리브리 해가지고 꼭 불어 터진 시신 찍어놓은 것처럼 그건 안 좋은 카메라란 말이요. 이 선명도가 확대하든 축소하든 선명해야 돼. 그게 좋은 카메라야. 마찬가지야. 진리는 확대해도 진리고 축소해도 진리여야 돼.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그랬죠? 여자. 그러면 여자가 선물이 아닌 경우가 있죠. 독신, 동성연애. 이 독신주의, 동성연애, 이거는 지금 뭐를 못 받은 거예요? 선물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이 아름답게 보이면, 이것이 아름답게 보이면 어떤 다른 차원에서는 좋은 면이 있을지 몰라도 어느 한 면에서는 지금 뭐에 위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원리에 위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보기에 좋지 않겠네? 바울은 어떻게 살았으니까? 혼자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혼자 사는 것은 혼자 사는 사명을 위해서는 좋지만 그러나 혼자 사는 창조의 원리에는 좋지 않다 이거지. 아주 중요한 것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그랬죠? 여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삽니까? 진짜 여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느껴? 아멘. 어, 제대로 된 분 하나 만났네. 근데 대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 그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게 최고의 선물입니까? 왼수입니다 저거, 왼수. 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집이 최고의 선물이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집에서 혼자 살게요? 아이고 여자들 셌습니다. 그걸 불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불륜의 선물을 못 얻어서 아내를 선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이 나쁜 사람아? 이 순 도둑놈아. 아내가 없으면 밥은 누가 해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배달 해먹으면 됩니다. 배달? 한두 번이지. 한두 번이지. 빨래는 누가 해줄 거예요? 아이고 돈만 주면 파출부가 그냥 옵니다. 잠은 누구 하고 잘 거예요? 아이고 혼자 자지요. 하루 이틀이지. 그 긴긴 밤. 그 긴긴 밤. 누가 내 이 외로움을 달래줄 거냐. 아이고 돈만 주면 여자들 셌습니다. 그걸 불륜이라니까. 너는 돈만 주면 아무 여자하고나 자냐?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과 짐승까지, 에? 짐승까지. 이제 무슨 개나 돼지나 뭐 이렇게 짐승까지. 그럼 봐봐요. 이거 그냥 내가 혼자 깨달은 거예요. 이 지구상에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 그냥 내가 혼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사랑했죠. 하나님이 사랑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감정이 찡입니다. 찡. 네. 개가 개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전기는 찌릿찌릿입니다. 찌릿찌릿.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나타나는 전기가 찡과 찌릿찌릿이 있습니다. 이야! 하나님은 뭐하고? 찡하고. 개는 찌릿찌릿하는데 사람만 찡과 찌릿찌릿을 다 가져. 네. 이 찌릿은 육체에서 오는 전기고 찡은 영혼에서 오는 전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찡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뭐, 어떻게 사랑했어요?
말이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찌릿찌릿 대보세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찌릿찌릿 대봐. 이거 밤마다 다 건드려 놓을 거 아니오.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요? 찡하게. 찡하게 사랑한단 말이야. 찡하게. 그걸 영혼의, 영적 사랑이라고 그래. 영혼의 사랑. 예. 근데 육체와 육체는 뭘로? 찌릿찌릿하죠. 그런데 지금 네 말대로 아내만 없으면 다른 여자하고 찌릿찌릿한다. 찡 없는 찌릿찌릿은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자들이 남자한테 욕할 때 이게 남자들이 막 여자를 막 구박해놓고 막 두드려 패놓고 신경질 나게 해놓고 또 잠자자고 손을 붙들어. 그럼 여자들이 손을 팍 뿌리치면서 헌 욕이 뭔지 아니? 저리 가, 이 개 같은 놈.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지금 뭘로 접근해 온다 이거요? 찌릿찌릿으로만 온다 이거요. 뭐가 끊어졌는데? 찡이 끊어져.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찡과 찌릿찌릿을 같이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유일한 여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요? 그게 아내란 말이야. 아내. 그게 아내. 근데 사람들이 그 찡과 찌릿찌릿을 아내에게서 떼어가지고 오만 딴 여자한테 붙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죄요? 그것이 불법이요? 그것이 타락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죄가 있으면, 자, 그러면 애는 어떻게 할까요? 애는. 내가요, 내가 이거 깨달아가지고 진짜 아주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다 아는 거지만, 그걸 또 실감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똑같은 장경동인데, 내가 지금 같이 똑같이 좀 떴고 바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냥 노총각 목사지, 내가. 그죠? 노총각 목사예요. 그러면 똑같이 와서 부흥회를 해도 노총각 목사로서 내가 무슨 생각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경주까지 와가지고. 무슨 내가 처가 있냐, 자식이 있냐. 근데 내가 똑같은 자식이 있음이 얼마나 되게 큰 기쁨이고, 아내가 있음이, 밥해주는 아내가 있음이, 기다려주는 아내가 있음이, 잠자리 할 아내가 있음이, 박수. 내가 내 마음을 트고 얘기하고, 내가 내 몸에 하나님이 주신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 내 모든 내가 벌은 돈을 갖다 마음 놓고 맡기고, 이거 모든 걸 다 해주는 조력자가 누구요? 아, 그게 선물이지. 최고의 선물. 아니, 오늘 여러분, 내가요, 이런 데서 이 말에, 내 말 주변이 없어. 죄송해요. 내가. 이 말의 한계를 느껴서 죄송한데, 여러분은 내 말의 한계는 느끼지만, 이해는 여러분이 좀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요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뭐다? 아내였다, 이제 아내, 아내, 아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 좋은 선물을 선물인 줄 모르고, 왼수인 줄 알다가 그 아내가 죽고 나면 그제서야 당신이,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